안녕하세요.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저희들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용서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각인의 심령 속에 간절함과 겸손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응급실에 있고 얼마 후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수술이 잘 되어서 다시 볼 수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가 용서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말로 용서해 주셨을까? 또 용서해 주셨다면 어떻게 용서해 주셨을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께서 기약에 썼던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를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라갔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주해 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러한 삶을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았지만은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말씀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강해를 첫날부터 오늘까지 배웠는데 성경 속에는 창조에 관련된 말씀, 사후, 세계, 역사, 또 죄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여러 부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부터 죄인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에 대한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말씀들만 찾아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됐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겪는 일은 경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쉽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구약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짐승을 통한 대속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의 죄를 위하여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법.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가 용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악하지만은 죄가 있다는 걸 알면은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짐승을 허락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짐승을 준비하고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안자가 누룰안자의 손수인데 이 안수를 하게 되면은 죄가 이 짐승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피가 흘려져야 되기 때문에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에 가서 피를 뿌리면 죄가 용서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대속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셨는데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녀가 밥 한 숟가락 먹고 씹고 삼키면 너무너무 좋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영혼이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일어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죄가 용서됐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베풀어지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사랑을 베풀기만 한다면은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의의 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과 공의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없느냐? 그 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짐승이 사망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성취되는 그러한 곳에 짐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 있었는데 속죄 제물을 위해서 수염소 둘을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몇 마리입니까? 두 마리를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수염소 두 마리를 준비하라고 했을까? 한 마리는 죄를 용서받는 데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드려줬고요. 그 피를 가지고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게 되면은 죄가 용서되는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월 11일 날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되는 그런 날이 있었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국가적인 속죄가 드려지는 날이 7월 10일이었습니다. 두 마리 염소를 취해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얘기를 해요.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옮겨가지고 강해로 끌고 가서 묶어서 낭떠러지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염소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죠. 그리고 그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죄를 뿌리게 됩니다. 이 자리를 언약궤 위에 씌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베풀시 은혜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죄가 용서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30절에서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된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공의가 성취됐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랑도 성취가 되는 곳이 성막의 장소였고 거기에 드려진 예물이 짐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6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몇 번입니까? 한 번씩 꼭 이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모든 죄를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안수를 하게 되면은 죄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양이 새카매졌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죄로 인해서 피를 흘려 사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신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피를 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부동산 계약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등기상에 올라가 있는 인감도장을 찍어야만이 효력이 발생을 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사망을 당했다는 표로 이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고, 사람의 생명은 바로 피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속에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피가 잘 돌도록 펌프질을 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는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의학이 발달해서 이걸 밝혀냈는데,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하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마비수술은 심장 속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을 정지하고 수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작합니다. 최일순환이요. 생명을 좌우하는 심장. 심장은 멈추었는데 박범 씨는 어떻게 살아있는 것일까? 온몸을 돌고 온 박범 씨의 피는 체외순환기라는 장비로 흘러들어간다. 여기서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아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수술하는 동안 박범 씨의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심장의 정지는 오랜 세월 사망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처럼 심장이 멈춰도 피가 온몸을 도는 이상 생명은 유지된다. 이 순간 박범 씨에게 붉은 피는 생명 그 자체다. 심장이 멈춰도 피가 돌면은 사람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죄가 용서되려면은 피가 흘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짐승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던 것은 그림자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자였던 짐승을 통한 대속법입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짐승이 죄를 지었으면 짐승의 가치가 있는 짐승이 죽어야 되고, 사람이 범죄했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그 길을 잠시 허락하셨을까? 마치 이런 겁니다. 에덴 동산이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겁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짐승이 죽어줘서 가죽옷을 제공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육신은 살아나게 되는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그 영혼을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어버리면은 인류는 시작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언제쯤 오셨느냐? 점심때쯤 오신 거예요. 점심때까지 오실 때까지, 그럼 죄를 어떻게 용서하는 거냐? 아침부터 점심 될 때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면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던 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무로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던 것은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짐승을 통한 대속법에 그 기간이 있어요. 무한정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임시로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통한 대속 준비가 될 때까지 이 제사를 지냈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대속법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구약시대에 행했던 모든 제사의 모습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구약시대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냈던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장례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몸이 뭡니까? 실체잖아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우리말로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짐승을 잡아서 임시적으로 죄를 용서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은 마치 대명사와 같습니다. 떡 그러면은 떡 속에는 가래떡, 시루떡, 호박떡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죠. 어린 양 그러면은 수염소, 송아지, 양, 비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렸던 모든 그 대속 제물이 포함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보십시오. 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대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데 매년 7월 10일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느냐? 각 개인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속에도 예수님의 실체가 들어가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훗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던 겁니다. 잘 봐보세요. 자,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과 저이며 곧 죄인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을 데려가죠.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양을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죠. 그 눈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우리의 양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가 아니라 내 양이 얼마나 깨끗한가가 문제입니다. 제사장은 양이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그 손을 양의 머리 위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 새까만 것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죄인의 모든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칼을 죄인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칼로 양을 죽이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냈던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한 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태어나시고 누구에게 태어나시고 어디서 자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승천하실 것인지를 미리 구약 성경에 300가지 정도를 예언해 놨습니다. 동정녀에게 탄생하시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유다 족속에서 나시고 은30에 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희생당하시고 장사 지내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탄생하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해주셨을까?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 그리고 하시는 말씀 하는 행동을 비교해 보면은 아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목적으로 미리 예언을 해주셨고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300가지 예언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예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아직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느냐? 그 일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7장 8장 9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가 낳게 될 아이가 누구냐면은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저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혜의 태를 빌려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습니까?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남자의 씨로 왔잖아요. 다 여자의 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겁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속에 아이 하나를 잉태치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하고 말고죠. 요한 1서 3장 5절에서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본다고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다면은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될까요?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서 하나님 편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어요. 사해 바다 서쪽에 보면은 이곳에 베들레헴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탄생하신 자리에 기념 교회당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이곳에 가봤고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넘어갈 수도 넘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매쟁이로 오셨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중매가 됩니까?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 죄가 용서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데리고 와서 죄인이 안수를 하면은 죄가 다 양에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안수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안수하신 겁니다. 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맡겼다는 겁니다. 맡겼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방이 정말 무거우면은 힘센 사람에게 좀 맡기면은 짐이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가볍고 말고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내 죄짐을 대신 맡아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건너편에 심판을 받아야 될 운명이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대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안수하셔서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다 맡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속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윤종윤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보고 아, 나의 죄를 지고 저 양이 죽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염소를 보고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구나. 이제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몰랐는데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에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27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부모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의 부모의 위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뜻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편에서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노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자녀가 잘생겨서 사랑하셔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셔요? 여러분, 자녀가 순종해서 사랑하셔요? 순종하지 않아도, 못생겼어도, 공부를 못해도 사랑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폰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길을 갔습니다. 이 길은 희생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제가 용서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가 채찍질만 하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아본 경험 있으세요? 부모님이 해초를 때릴 때 그 두근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그 느낌 기억나셔요? 예수님이 돌 기둥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이 로마 군병의 팔뚝을 한번 보세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리치는 거예요. 이 채찍의 끝에는 정말로 날카로운 것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맞았던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3시간 동안 조롱과 신문과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3시간을 버티신 거예요. 쇠구슬과 뼈가 붙어있는 가죽줄 끝에 붙어있는 이 채찍으로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로 인해서 살은 멍들고 살이 찢겨지고 피범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이렇게 맞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채찍을 맞을 때 그 마음이 오죽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큰 구원을 중간히 여기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보다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를 더 크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채찍을 맞는 가운데 정맥이 드러나고 근육과 때로는 배에 있는 창자가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혈량 쇼크로 인해가지고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얼굴은 창백해지는 이 시간들을 예수님이 3시간 동안 잘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희롱을 하고 침을 뱉고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 한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지신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짐, 이 십자가의 무게가 무려 70kg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 죄짐을 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 대못이 손목뼈와 팔뼈 끝부분 사이를 관통한 거예요. 어깨는 탈골이 되고 혈액은 산성이 증가짐으로 인해가지고 정신은 몽롱해지고 기절까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횡경막 폐 주위에 액체가 고이는 늑막 삼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런 녹슨 세 개의 못이었습니다. 못의 길이가 무려 18cm나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못이 하늘을 향해 있었는데 모르고 제가 밟아버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실수해서 당한 고통이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못에 박히신 겁니다. 팔뼈와 손목뼈 사이에 관통했을 때 이 손가락이요 팍 떠는 거예요. 네 손이 범죄하였거든 찍어버리라. 네 발이 범죄하였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신 못 박히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그 고난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난 12시가 되니까요.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의 생명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지옥 갈 죄인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을 완전히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온통 피가 쏟아진 겁니다. 이 피가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근데 피가 쏟았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는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피를 보고 다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깨달은 사람이 감동이 되어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안타깝게도 이때만 해도 그 누구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피가 다 쏟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죄인이 볼 때도 죄가 없고 심판자 대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뒤에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 때문에 오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는 몰랐는데. 그렇죠.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런 성경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알으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영상 속에 구약시대의 짐승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아침부터 점심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을 사실은 솔직히 억울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이 점심때쯤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백신 주사 맞으러 갈 때 무슨 생각 드세요? 아, 내가 이상 반응이 일어나면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주사 맞을 때 그 따끔한 것도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치과 치료할 때도 너무나 그 신경치료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3시간 동안 희롱과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오전 9시에 못이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을 그 십자가에서 견디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Please, 제발 이 사실을 알아다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제발 알아다오. 그 심정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고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이제 끄집어 내려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고 돼 있는 거예요. 폐 주위에 고여있던 물이 쏟아지고 나머지 피가 다 쏟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왜 지옥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다 끝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끝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내준 숙제가 있어요. 숙제.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예수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덕분에 죄가 해결된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게 바로 영수증입니다. 내 죄를 용서했다는 영수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내가 치매를 걸려가지고 제 이름도 모른다고 합시다. 그래서 죽음 건너편에 내가 구원받고 나서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그 보증인으로 지금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죄가 용서했다는 영수증이 있고 내 죄가 용서하셨다는 보증인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니까요.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실 거예요.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음자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500의 형제가 믿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이 또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람이 없는데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있었던 피와 물이 다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 빌라도의 그 비석이 발견이 됐거든요.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가로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빌라도가 있는데 이 빌라도의 비석이 발견이 됐어. 이게 지중해고 이스라엘 땅의 가이사랴 지역인데 이 부근에서 이 발견이 된 겁니다. 가이사랴 내셔널 파크라고 돼 있죠. 제가 여기 다녀왔고 본디오 빌라도가 세운 비석이고요. 여기서 빌라도는 자신을 행정장관으로 호칭하지 않고 총독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총독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기념비가 발견이 됐고 이게 발견됨으로써 빌라도가 실존 인물임이 밝혀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고서를 써서 올렸습니다. 누구에 대한 보고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처형당하신 그 내용을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보고서는 메시아 시대의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입니다. 원 제목은 무엇이냐?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범죄함으로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산 적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의 비석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기록을 해놨어요. 가운데쯤에 보시면은 라틴어로 뭐라고 써있냐면은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써있어요. 폰티우스 필라투스. 자, 우리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의 이름과 닮아있죠? 빌라도에게 전화를 받고 바로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진 본판이 가이사랴에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로마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구약 시대의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살아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인이 되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노력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엇을 누립니까?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중매를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예물로, 제물로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의 죄만 용서하셨는지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죄만 용서할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던 때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바로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하나님이 윤종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영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윤종현이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윤종현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저는 구원을 받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는 구조되었다는 겁니다. 불 속에 내가 이제 막 연기 속에 있는데 소방대원이 와서 저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럼 저는 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 속에 호적되고 있는데 구조대원이 와서 나를 물 속에서 끄집어내줬습니다. 그럼 나는 물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모 심판에 던져질 운명이 있었는데 그 운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나를 저 봐보세요. 이렇게 눈 감아주고 내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죄의 싹쓴 사망이라는 그 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내 대신 죽으셨다 이겁니다. 너 죄인이었잖아. 예, 죄인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총을 간다고 그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시고 발에 못자국을 보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십시오. 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죠.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치가 없어요. 너무하는 것 같아. 봐보세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렇게 믿었어요. 참 이기적이죠? 죽일 때는 언제고? 그런데 정정을 해줘요. 올바른 교정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착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죄만 위해 죽었다고? 아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우리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대표일 뿐이지 우리가 다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 포함되고 한국 사람은 온 세상 속에 포함이 되잖아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한국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고 그럼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내 죄가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와, 따라서 해보세요. 와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짜장면을 산다고 갔는데 미안한데요. 짜장면값 반만 낼게요. 반은 여러분이 내세요. 그럼 참 없어 보이죠? 그럼 제가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쫀쫀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의 죄만 용서했겠냐고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말고죠.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느냐? 지옥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까요? 죄를 용서한 것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갈까요? 자, 동그라미가 어디에 쳐졌습니까? 죄를 용서한 것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 갈 나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갔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피의 용서의 범입니다. 시험 공부할 때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밤새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밤새고 공부할 만큼의 분량은 아닌데 너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공부했니 봤더니요. 아이고야, 시험 범위를 초과해서 공부한 거예요. 아, 이거 헛고생한 거죠. 물론 공부는 했지만은. 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얼마만큼 용서했느냐,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보세요. 아까 목사님이 짜장면값 반 우리 보고 내라 한 거예요. 다 내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나 잘못 들었는데. 반 내준대, 반. 그럼 나는 가야 돼. 아, 왜? 반 낼 돈이 없어. 이거 문제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내 죄를 얼마만큼 용서해 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봐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건 이해가 됐어요. 이해되시죠? 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제가 용서되는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자기 피로 죄를 속했는데, 죄를 속했는데 죄를 용서한 범위가 얼마냐? 잘 보세요. 죄를 속했는데 영원히. 얼마만큼이요? 영원히. 얼마만큼이요? 영원히. 영원이라는 뜻은 뭐예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끝도 끝도 없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우리 아들 때에는 죄를 용서 안 했어요. 그럼 아들은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막둥이가 태어날 때까지 지을 죄까지 따라서 해봅니다. 선불, 가불. 선불, 가불 알아요? 이걸 아시는 분은 참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보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그게 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불로, 선불로, 미리죄까지 다 땡겨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버리셨어요. 그럼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겠네요? 가기는 가죠. 그런데 이 땅에서요, 되게 혼나요. 천국에 가기는 갔는데 혼나는 일이 있어요. 그 천국에 가서도요,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가요. 왜? 예수님의 은혜로 가기 때문에. 자, 제가 얼마만큼 용서했다고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얼마만큼 용서해놨다고요? 그렇죠. 90이 다 돼 가신 어르신도 영원히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영원입니다. 과거의 죄만 용서해줬다고요? 고맙긴 고마운데 별로 안 고마워요. 왜? 오늘도 내가 죄를 지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용서해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장로교를 10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미래죄가 용서됐다는 것은 도대체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말이야. 어? 죄를 용서하는데 뭘 버텨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건 맞네. 근데 내가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했죠. 무릎 꿇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그럼 오늘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일 내가 죄를 안 지을 자신은 없고 내일 내가 죽어야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내가 나를 죽이면 그 살인죄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 안 되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하, 그래서 미래죄까지 용서해놨구나. 내 육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 육신은 죄의 기질이 여전히 있어요. 그럼 뭐가 구원을 받았느냐?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어있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 육신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신이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가 있다는 걸 알고 또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의 죄까지 용서해야 되니까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이고야, 따라서 해봅니다.
더러워라. 바지가 더럽죠? 자, 이거를 세탁소에 맡겼더니 세탁소 아저씨가 요 반만 깨끗하게 세탁을 해놨어요. 아니, 사장님, 나 이거 오늘 입어야 되는데 이거 반만 세탁하면 어떡해요? 세탁소 아저씨가 씩 웃더니 그래요. 목사님, 공짜예요. 지금 공짜가 중요해요. 지금 못 입게 생겼잖아요. 맞죠? 참 그 세탁소 아저씨 기술도 좋아. 한꺼번에 세탁기에 넣고 빠는 게 빨라요. 반만 빠는 게 더 어려워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럼 계산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계산하셔야 되겠어. 과거에 지은 죄 따로, 앞으로 지을 죄 따로, 따로 배분해야 되겠네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옷을 다 망쳐가지고 왔으면 반만 빨아줄 거예요? 다 빨아줄 거예요? 다 빨아주죠. 과거 죄뿐만 아니라 미래 죄까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영혼이라고 하는 뜻은 아이오니오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시작이나 끝이 없는, 결코 멈추지 않는, 결코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는 내가 얼마만큼 살든지 그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신 겁니다. 그리고 죄 용서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택시 타고 싶어요? 버스 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택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택시는 후불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택시를 탔어요. 그냥 학교가 다 가까이 오는데 아직 좀 멀어서 한참 멀었는데 얼마나 미래든지 손에 들고 있는 돈하고 메다기에 있는 그 금액하고 거의 맞아가는 거예요. 100원만 더 올라가면 딱 올라. 아저씨 스톱! 왜? 돈이 이것밖에 없어요. 나 여기서 내릴게요. 내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자기가 살면서 그 죄를 용서받든지 회개해야 되든지 자백해야 되든지 그래야 자기가 천국에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백하면 갈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착지에 갈 때까지. 그런데 이 고속버스는요 후불, 선불이죠 선불. 한번 값을 딱 지불하고 나면은 차가 밀려서 5시간을 가든지 6시간을 가든지 내릴 때 기사님이 더 미안하다고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늦게 도착해서 이렇게 인사하죠? 그럼 왜 당당합니까? 값을 다 지불했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 천국 가는 고속버스의 운전기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 버스에 타면은 그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보니까 고속버스 타야 되겠어요? 택시 타야 되겠어요? 고속버스 타야 돼요. 그래야 교제도 하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혼자서 택시 타고 가면요. 편한 것 같은데 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영원히 용서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양심이 밝은 나머지 과거 죄는 예수님이 용서했고 미래 죄는 내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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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용서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저가 한 제물로 한 번 죽으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천국에 가는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 봐보세요. 그럼 예수님 덕분에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게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으신 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 덕분에 천국에 가요?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경 강의를 듣고요. 와, 내가 구원을 받았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친구야, 내가 천국에 가게 됐다, 천국에. 뭔 소리 하고 있노, 지금? 네가 천국에 간다고? 네가 천국에 가면 그게 지옥이겠지. 그치? 맞아. 그래, 내가 천국에 가면 지옥이겠지. 근데 있잖아. 나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 지옥에 가려면 있잖아. 미천이 있어야 가거든. 여러분 맞죠? 근데 미천이 없어요. 내 죄가 없다니까요. 미래 죄까지 예수님이 선불로 가불로 땡겨서 싹 해결이 줘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죄 많은 죄인이 천국에 갑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체조하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박수였습니다.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 가운데 자기의 어떤 장기를 선물해줘가지고 새 생명을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장기 기증 받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자, 남은 시간 또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뭐라고 되었습니까?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입법자와 재판자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렌터카 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우리 봉사장님 차를 빌려가지고 이게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거 괜찮아요. 그냥 차 놔두고 오세요. 그럼 제가 그 말 듣고 차 놔두고 올까요? 불안해할까요? 여전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장님이 이 소식을 듣고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견적 한 700만 원 나오겠네요. 700만 원에 나올까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더 걱정해야 하네요? 아이고, 산 넘은 산이죠. 근데 봉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대슈. 충청도에 대슈, 그건 뭔지 알아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경상도 보전, 참말인겨. 진짜 용서됐냐, 이 말이에요. 하모요. 아, 그래요? 잽싸게 제가 와버리죠. 왜? 용서해줬다고 할 때, 괜찮다고 할 때 빨리 와버려야지. 마음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차 박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거 차 박은 거요? 사고 난 거요? 봉사님 차 이거 부서진 거요? 다 해결됐어요. 전화 끊을게요. 딱 끊어버려요. 왜요? 차 주인이 사고 낸 거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뭘 해야 돼요? 아이고, 봉사장님, 이게 고구마인데요. 제가 700만원을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만은 이 고구마라도 하나 좀 잡숴봐요. 제가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틈틈이 그 은혜를 갚을게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는 왜 지내요? 걱정되니까 지내잖아요. 부목사님이 아무리 또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차 고장 부서진 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거 삭제해버려요. 제가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봉사장님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봤더니 봉사장님이 정비소에 맡겨가지고 그 다음 날 깨끗하게 탁 수리해가지고 딱 나온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이제 기뻐요 안 기쁘죠? 확 기쁘죠. 그렇게 합법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봉사님이 괜찮다고 해놓고 고장난 걸 계속 끌고 다녀요. 그럼 저 죽으라는 소리죠 지금. 예.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말로만 용서해 주시고 사망을 당하셔서 피 흘려 죽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합법적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천국에 다음엔 그 다음 이어서 말은 여러분이 아세요. 그렇죠. 갑니다. 가고 말고죠. 또 여기 보겠습니다. 누가 죄를 용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야고보 4장 12절에 법을 세우신 분이 입법자예요. 법대로 판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셔요. 죄를 영원히 용서했느니라. 근데 사람들이 야, 너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도대체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집에 어른이 둘째 아들의 죄를 용서했다면은 큰아들이 뭐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른이 용서했다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장로교 목사님이든 감리교 목사님이든 순불교 목사님이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참고 서적을 봐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하고 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랜드 종합주석이라고 하는 이 책이 따로 있어요. 이 책을 봅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대한 내용이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놨는데 짐승의 피로서 드린 구약의 제사가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었다면 그렇죠? 그렇게 있었다면 그 제사는 한 번으로 좋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그 제사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해주는 무엇입니까? 모형이었다. 그림자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되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점심때쯤 된 겁니다. 정해진 때가 되매 마침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간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이제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의 해석입니다. 영원한이라는 의미는 단번에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매년 제사를 드린 것과 달리 단 한 번의 제사로 인간의 무슨 죄입니까? 모든 죄를 속하는 대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는 완전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거를 좀 읽고 깨달아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몰라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성소는 하늘 성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현재 가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보증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내 죄가 용서됐다는 영수증. 그럼 뭘까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이에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보증인은 누굴까요? 윤 목사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보증해 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보증입니다. 여기 보셔요. 그런데 종합교리에 구원받은 자는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를 받았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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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냥 괜히 왔다 이 말이에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속죄가 마음에 믿어진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구원받은 자인 성도는 죄인의 신분에서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종. 완전히 벗어나,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신분을 얻었는데 양자가 된 겁니다. 원래 아들의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큰아들이 누구냐? 장남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몇 번째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은 의인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의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종이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날이 있는 거예요. 저는 1988년도 12월 16일, 그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영원의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이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내 죄가 용서되냐고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영원한 죄 용서에 대한 이 지식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미래의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성도는 죄인의 신분, 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의인의 신분, 아들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시작. 야, 방금 전까지만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완전히 지금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란 말은 영어로 보게 되면은 되찾았다는 뜻이에요. 되찾았다.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아들이었는데 종이 됐는데 예수님 덕분에 종에서 아들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것이다요. 이미 옮겼어요? 이미 옮기셨으니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뭐라고 됐죠? 얻었도다. 봉사님 그랬잖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편하게 가세요. 용서했잖아요, 이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당당한 성도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습니까? 담대함을 얻게 된 거예요. 당당히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 바라보고 당당히 걸어가는 걸 기뻐할까요? 이렇게 걸어가는 걸 기뻐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초문 받아줘. 아니 내가 죄를 다 용서해놓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했는데 당당히 걸어와야지 당당히. 맞죠? 예수님 덕분에 당당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단번에 거저 은혜로 받은 강도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전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따라서 해봅니다. 참 염치 없다. 진짜 염치 없죠? 교회를 다녔나요? 헌금을 했나요? 뭐 선한 일을 했나요?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저주를 당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의사는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혼의 죄병을 구원하기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를 기뻐하느냐?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죄 용서해달라고 오는 사람에게 네 죄가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이 안 물으셔요. 성막에 양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이 당신 죄가 얼마나 있냐고 고해성 사람 하듯이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안수하면 죄가 얼마가 되든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죠. 이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그러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근데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를 나간 적도 없고 헌금을 한 적도 없고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고 십계명을 지킨 것도 없는데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강도의 구원받은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이 났을까? 이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내용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을 사람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오랜 시간이나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즉시 받는 거예요. 제가 물에 빠졌는데 구조대원이 건져주는데 2박 3일 걸렸어요. 나중에 저 말고요. 송장이 올라와요. 송장이. 단번에 건져줘야죠. 단번에. 강도를 통해서는 이 큰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이 한 사람이 문제예요.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내가 또 죄를 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됐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인 됐어요. 자, 억울한 거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담이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옥 간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자격에 미달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공의가 실현이 됐습니다. 죄사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게 된 거, 이게 공의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운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죄의 싹선 사망이라는 공의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분이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2520년 전에, 약 52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해 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좀 어려운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고 예수님은 한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신들러의 그 석관 위에다가 우리는 보통 꽃을 헌화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돌멩이를 올려놓습니다. 왜 돌멩이를 올려놓는지 아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자, 돌멩이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신들러, 당신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릿돌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말하는 겁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날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던 그날 모든 사람이 죄인 됐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던 것처럼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내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대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남은 생애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삶인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탈리아보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았어요. 식인종들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에 생각이 떠올랐지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양. 나의 마음은 열렸어요. 또 열려야만 했고 이 예수님이 곧 언약의 사람이었지요.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었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굶주림, 질병, 귀신들과 죽음까지도 모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봤습니다. 선지자들이 가르쳤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의 사람도 죽고 만다면 이제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까? 바로 그때 죽음이 결코 그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아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난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부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지. 우리는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모두들 먹는 일조차 잊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로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100명이 넘는 달리아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됐죠.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진리의 길을 걷고 있죠. 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난 이렇게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날 위해 옷을 산다면 먼저 옷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 그 옷을 나에게 주겠죠?
내가 할 일은 그저 그것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이제 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구약을 자, 이 탈리아보 사람들이 강도보다 더한 사람 맞죠? 아까 강도는 사람은 죽였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먹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 식인종들은 사람을 난도질 해서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조상 때부터 계속 해오니까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십계명 앞에, 율법 앞에 비춰보니까 그게 살인이고 지옥 갈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을 보고 선교사들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들이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얼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와, 그랬구나. 그러면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지. 그리고 한 중년의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옷을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나보고 입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입을 옷이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옷값을 다 지불하고 옷을 사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벌거벗고 살았는데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벗겨서 디자인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훗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입은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려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만들어주셨는데 그 가죽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옷이 무엇이냐.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옷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육신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이,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느니. 왜 즐거워합니까?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냐?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아들 삼아주시고 그리고 후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그러니 이 사랑을 우리가 어찌 전하지 않느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게 됐는데요. 종의 신분에서요,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님은 육신의 신분이 종이냐 아들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상태가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럼 죄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었을 때, 깨달아졌을 때 그거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참된 자유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종이었습니다. 신분이 바뀌려면은 이 종의 신분이 바뀌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아들로 신분이 바뀌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죽어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바뀌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양자는 뭐예요? 입양에 의해서 자식의 자격을 얻은 사람을 양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됐고 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죠. 양자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또 성령 그래요. 성령.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받는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받는 세례를 말해요.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죄악된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속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차원이 낮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데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복수죠,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고 그 순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제 안에 어떻게 제 속에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하지만 사랑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제 아내가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저 봐보세요. 어떤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이래요. 어떤 아줌마가 계속 저보고 이래요. 그럼 제가 결혼도 안 하고 총각이고 그분도 아가시면은 관심이 있겠죠. 근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제 아내가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가까이 가서 뭐라 할까요? 혹시 안과 알려드릴까요? 저 임자 있습니다. 반지 보이시죠? 그렇게 자꾸 잉크하지 마세요. 그렇게 밀어내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것 때문에 장로교회에서 예정론을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해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정해놨고 어떤 사람은 예정을 안 해놔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믿을 사람 믿을 텐데 그 예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예정에 포함이 되는 거고 들어오지 않으면 예정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부르는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부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너의 아버지니? 라고 했을 때 제가 원래 종의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올바로 알고 있구나. 그래,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닙니까?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됐어요?
와, 욥을 잃을 자니라. 제가 중매하다가요, 이렇게 보면은 외동딸을 볼 때가 있어요. 외동딸. 근데 그 집이 엄청 부자야. 근데 이 사위 될 사람은 가난해. 근데 사위가 기가 막 죽어 있어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해줘요. 여기 딸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딸 하나밖에 없다고, 사위 될 양반.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이 다 딸 거야.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럼 누 거야? 아, 제 거네요. 목사님, 제가 밥 살게요. 달라지죠? 그래서요, 구원받고 나면요, 못생겼어도요, 못 배웠어도요, 가진 게 없어도요, 당당한 거예요. 왜요?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그래서 근심하는 것 같은데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부자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당당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예요. 이 큰 사랑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해가 저가는 시간대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을 잡고 갑니다. 이것을 보고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왜 이제 왔느냐? 50년 만에. 왜 이제 왔느냐? 60년 만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오늘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품에 안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후에 아들이 살면서 죄를 지으면,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내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됐고, 과거죄만 용서된 것이 아니라 미래죄까지 용서됐고 영원히 용서됐다는 것이 알게 됐고, 신분도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뀐 것이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 육신의 기질은 여전히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럼 이 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당연히 가는 것은 천국에 갑니다. 왜냐? 아들은 가요. 아들.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잘 사는 아들은 천국에 간다. 열심히 사는 아들은 천국에 가. 이게 없어요. 아들이 그냥 아들. 아들이면 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아들이 살면서 혹 죄를 범하더라도 천국에는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들은요, 종은 생명 얻는 회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의 신분은 뭐였느냐?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죄를 지으면은 심판받고 지옥과 운명에 있었죠. 근데 다행히 여러분이 종이었는데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분이 뭘로 바뀌었느냐?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신분이 영혼이 살아나는, 죄 용서받는 일이 있게 되고,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딱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훈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지만은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훈계해요, 안 해요? 훈계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들이 됐지만 그 아들이 잘못 살면 훈계는 해요. 하지만 지옥은 안 가요. 어디 갑니까? 천국에는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들로서 회개를 해야 돼요. 종은 아들 되기 위한 생명 얻는 회개를 평생 한번 해야 되고, 아들은 이제 아들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어제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어제 회개를 못했다. 오늘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제가 아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범했고 이것을 뉘우칩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고, 아, 이거는 그냥 용서가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요.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파손이 된다든지, 거래처에 수금이 돼야 되는데 수금이 안 된다든지,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그걸 통해서 그 사람만이 느껴요. 아, 내가 이런 아들이 됐지만 범죄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의 과거의 삶이 이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언행이 올바르게 그리고 좀 바람직하게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로 우리를 쓰고 싶은 겁니다.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좀 기다려주셔요. 6개월도 기다려주고, 어떤 분은 1년도 기다려주고, 어떤 분은 3년도 기다려줘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죄 짓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까?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아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훈계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도 회개해야 되고 아들도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때릴 건 때리고 징계할 건 징계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회개입니다. 만약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들이 그 신분이 이뤄진다고 한다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간다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아들이야, 아들. 아들이면 가는 거예요. 이 아들 속에 어떤 아들들이 있을까요? 참 다양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착실한 아들이 있어요. 효자 아들이 있습니다. 말썽꾸러기 아들이 있어요. 부르자 아들이 있어요. 어느 아들이 천국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다 가요, 다. 말썽꾸러기 아들도 아들이잖아요. 효자도 아들이잖아요. 다 갑니다. 단지 착실한 아들, 효자는 달라요. 상급이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말썽꾸러기 아들은 상급이 적어요. 불효자는요, 이 세상에서도 혼날진 경계할 게 징계를 받아요. 아들이 된 이후에 좀 탁 붙어가지고 좀 야무지게 좀 살아보면 안 돼요? 그럼 지옥 갈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이번 기회에요. 좀 신앙이 좀 회복이 되고 좀 뜨거워져서요. 죄와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말썽꾸러기 아들도 천국 가고 불효자도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 볼 낯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조건은 뭐라고요? 아들이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썽꾸러기 아들, 불효자 아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점점 착실한 아들로, 효자 아들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아셨죠? 예. 그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체는 죄의 기질이 그대로 존재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육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죄를 멈추느냐? 육체가 죽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육체가 죽어야만 이 죄가 끝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 죄까지 용서해 주셨고, 이 육체의 죄의 기질과 싸워서 이기면 상급이 있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빨리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뭐라고 됐죠?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건 예수님이 해주셔서 하나님 아들 삼아 주신 거고요. 이거 끝났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아들답게 살아가는 일에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역할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아들 삼아 주신 거고 나는 아들답게 살아가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은 거저 믿음으로 단번에 됐지만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은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죽는 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말이냐? 원문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했어요. 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놨다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죄를 많이 지었을 때 죄 용서되는 것이 많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크겠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죄 가운데 살겠느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은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다. 효자만 갑니까? 아닙니다. 말씀 꾸르기도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해 얻었나니에요. 얻었나니 이것이 너가 예수고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계룡산에서 60일 동안 기도하다가 불이 확 와가지고 구원을 받았어. 내가 이거는 내가잖아요. 내가. 그건 구원 아니에요.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은혜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고. 그게 구원이다 이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구원 받아라. 대시우. 구원 받아라. 아 됐구만요. 그럼 이 사람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물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또 줄 줄도 아는 거예요. 누가 선물 주거든요. 따라서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받고 그것이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남은 생에는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지 말고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구원이 너무 쉽다고 얘기해요. 너무 쉽다고요? 칠순잔치 준비 기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요, 이런 거 준비하려면요, 깜짝깜짝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따라서 봅니다. 와, 와, 우와, 야, 이거 준비하려면, 어이구야, 난 된장국도 못 끓는데 이거 언제 준비하냐고요. 와,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먹는 사람은 얼마 걸려요? 15분, 20분이면 더 없어요. 그런다니까요. 먹으면서도 눈은 돌아가잖아요. 다음에 뭐 먹을까 보잖아요. 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구약성경에 예언해 놓으시고 그대로 오셨고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채찍을 3시간 동안 맞으셨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죽으셨고 가르치시고 인내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쉽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얼마짜리냐면요. 구세주라는 뜻의 살바트로 문디라고 하는 이 작품입니다. 이게 무려 4,800억 원짜리예요. 누가 저한테 이걸 선물로
해 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집에 와가지고, 여보, 이마가 너무 넓지 않아? 머리가 좀 이렇게 좀 있어야 되겠지? 빨간 매직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보, 그만, stop, please. 제발 좀 그만. 그대로 둬요, 그대로! 구원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뭘 보태려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보탤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구원은 무엇이냐? 죄가 용서, 사자가 용서할 사자입니다. 아, 내 죄가 용서됐구나, 예수님으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배가 부르다, 밥 먹었다, 식사했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런 것처럼 죄 용서받았다,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났다는 건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됨으로 그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을 두 번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거듭나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내 육신이 한번 태어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증상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아, 내 마음 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주 예수님이 내게 주신 평화 있어요. 여러분 이 평화 있으세요? 있고 말고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죽음 건너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죽음 건너편의 것은 염려가 없어요. 무엇으로 보증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8절에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어제 제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왜 두렵습니까? 죄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지만은 죄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납니다. 시편 66편 16절에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않냐고. 이제는 자기가 좀 손해받아요. 참아요. 옛날에는 못 참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형제간들, 가족들, 이웃들의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있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뭐라고 됐죠?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할 일이 이제 뭐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믿을 신 우러러볼 앙자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보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머니 품에 아이가 있어야 되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무엇이 전해집니까? 죄 용서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이것 아니고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자의 모이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는 교회고, 교회인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으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냥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은 자들을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를 하나님 볼 때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동네 아저씨가 신학을 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워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교회라고 하나님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적 하나님이라는 깨닫고 자기가 주인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정말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변화가 생긴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양육이 있고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양육하고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읽으셨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제 남은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나눠드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누가 이해했어요? 나눠줘야 될까요? 안 나눠줘야 될까요? 나눠줘야죠. 나 그걸 한시로 했습니다. 혼자 그걸 다 먹겠어요? 옛날에 냉장고도 없고 그럴 때 다 쉬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은 다 나눠주잖아요. 부지런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한 주간 말씀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예수님 피로 죄를 용서받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어제까지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이 마음에 좀 믿어지세요? 네, 그게 좀 마음에 믿어지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른손을 살짝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삶 하나님의 아들답게 잘 살아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구원함을 얻은 모든 분들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